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TV 보기도 일이다. 네, TV 보기가 일이라는 겁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TV 보기는 뭐 다들 이게 재미고 휴식으로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겠는데 그냥 쉬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만 보는 겁니다. 이랬던 적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새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TV 보기가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그 TV만 TV가 아니라, 그러니까 TV가 이제 동영상 아니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뭘로 봐요? TV는 갖고 다닐 수 없는데 요새는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태블릿.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도 보면은 지하철이라든지 보면은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휴식같이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휴식하는 장소 가봐도 꼭 TV가 있어요. 뭐 사우나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보면은 그냥 큰 TV가 있죠. 그래서 다들 쉬면서 편안한 자세로 이제 TV를 봅니다. 이게 이제 휴식하는 아주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휴식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TV 보기가 휴식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 느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여지껏 뭐 머리가 복잡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해줍니다. 내가 TV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막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안절부절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TV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은 편안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휴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TV가 휴식으로 느껴지는 거는요, TV가 재밌어요. 요새는 가면 갈수록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휴식으로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풀기 또는 휴식,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TV를 볼 때는 우리가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 볼 때는 이제 소파에 앉는다든지 또 요새는 뭐 침대에서 본다든지 하여튼 가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요. 네, 이것도 이제 TV 보기가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를 쥐어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수동적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회신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멀거니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휴식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들 TV 보기가 휴식 또는 스트레스 풀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TV 보기는 뭐 한마디로 뭐 일이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이게 왜 중노동이냐? TV를 보는 동안은요, 뇌가요 끊임없이 소모가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소모가 되냐면은 눈으로 봐야죠. 네,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자체가요 뇌를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네, 눈으로 오는 자극, 귀로 오는 자극이 뇌를 갖다 계속 소모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뇌를 덜 사용하긴 합니다. 생각을 덜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 눈으로 오는 자극과 귀로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수동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물론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수동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가 뇌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식이 아닙니다. 뇌로 봐서는 굉장히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두 번째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TV를 보고 나면 압니다. 여러분 TV 보기를 한 뭐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하는 동안은 이제 뭐 재미도 있고 이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 이게 머리가 묵직하지 않으세요? 몸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몸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머리도 이게 좀, 네, 이게 멍한 느낌도 들고요. 이게 또 잠도 잘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편안, 내가 휴식을 하고 나면은 이게 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TV 보고 나면은요, 거의 다 반대입니다. 거의 다 힘들고 지치고 그런 느낌이 더 든다는 거죠. 단지 내가 재밌었다는 그 생각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더 든다는 겁니다. TV 보기가 1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TV 보기가 재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뭐 다큐 프로그램, 뭐 여행 프로그램,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그 이게 가슴을 갖다가 졸이게 만드는,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범람을 합니다. 네, 한 반 정도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 불쾌한 기분 나쁨, 뭐 놀램,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가득 찬 것들이 또 역시 TV라는 거죠. 뭐 폭력, 뭐 범죄, 뭐 사고, 뭐 재난, 이런 것들이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네, 뭐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연일 쏟아져 나와요.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아, 두 번째는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더 그런데요, 이게 비교 의식을 갖다가 조장을 시켜요. 보면은 아, 이 이제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집에서 살고 뭐 그냥 정말 그 산의 진미를 먹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가를 즐기고. 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또는 또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출중한 외모로 갖고 있어요. 뭐 남자건 여자건. 네,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아니면은 열등감이 느껴지거나 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러한, 이게 오히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 보기가 오히려 쾌락이 아니고 스트레스인 경우도 사실은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TV 보기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하고 TV 보기로 갖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나. 1은 꼭 내가 원해서 하지 않죠. 상황이 뭐 그렇게 하게 만들거나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TV 보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요 차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면 1을, 만약에 1을 갖다가 원해서 내가 했다. 네, 내가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고 싶은 일을 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한 5시간 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TV 보기를, 이것도 내가 원해서 한 거긴 하지만 5시간을 했다 라고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렇게 일과 TV 보기를 갖다가 다 원하는 걸로만 했다면은 어떤 게 그 결과가 더 나을까요? 네, 일을 하고 나서가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TV를 보면은 5시간 봤다 그러면 내가 원해서 했다 그래도 더 피로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일은 이게 힘든 거고 TV 보기는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만 한다면은 일도 나한테 아주 기쁨도 주고 또 오히려 산뜻함도 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TV 보기가 이게 노동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비만이 되는 이유에 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힘듦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TV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죠. 이게 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TV 보면서 뇌가 힘들기 때문에 몸을 쓰기가 싫은 겁니다. 네, 이게 참 희한하죠. 내가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몸을 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TV 보면서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뭔가를 자꾸 집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게 TV 보는 것 때문에 집어먹을까요? 네,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손이 가는 거거든요. 먹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손이 가요. 이게 힘듦의 증거라는 거죠. 힘듦의 증거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더 먹는다,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TV가 완전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TV 보기를 하면은 안 움직이고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네, 그게 또 하나의 TV 보기가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TV 보기는 네, 휴식이 아니고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뇌를 가지고 일하죠. 그래서 이제 TV 보기가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아주 단순하죠. 내가 몸에 휴식이 필요하면은 몸을 안 움직이는 게 휴식이잖아요. 쉬는 거죠. 뇌가 이렇게 소모하는 거가 이제 일이든 사람들은 뇌를 안 쓰는 게 휴식입니다. 근데 이걸 못 해요. 이거 뭐냐면은 뇌를 안 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해대요. 네?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불안하고 뭔가 남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게으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계속 써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뇌를 가만두지 못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그냥 이 자연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고 원래 그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뇌를 가만두지 못하는 습성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이게 뭐 스스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우리 사회가 또 가만 안 놔둬요. 야, 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려서부터 그런 말 듣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빨리 우리가 고도 산업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따라가야 되고 뭐 남이 아는 만큼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길들여다 보니까 이 머리를 가만두는 거를 못하게 된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뭔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자, 아주 단순하죠. 뇌를 안 쓰는 게 방법입니다. 뇌를 안 쓰는 방법? 네, 가장 흔한 말로는 멍때리기입니다. 멍때리기, 빈둥거리기.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멍때리기, 빈둥거리기. 제 삶의 기본 모드는 제가 놀기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을 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놀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멍때리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이게 이제 해보시고요. 이게 정말 못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가르쳐드렸는데 생각 중지 훈련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속으로 생각 중지라는 주문을 갖다가 5분 동안만 외우는 겁니다. 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각 중지가 안 되고요. 생각 끊기가 됩니다. 2-3분 동안에, 2-3초 동안에 생각 끊기가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5분이 지나가는데요.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끊어지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제 닥터에는 그거를 연습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지금 생각 중지하면은요. 딱 이 생각이 중지돼가지고 5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속으로 바로 생각 중지라는 주문을 5분간 외우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하는 1박 2일입니다. 혼자 하는 1박 2일. 그러니까 1박 2일이니까 먼 데 가실 수 없겠죠. 뭐 하여튼 국내는 다 됩니다. 어딜 가든 간에.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보거나 먹거나 뭐 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하라는 혼자 하는 1박 2일은 보거나 먹거나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1박 2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보거나 먹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고속터미널 가서 아무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은 서울역에 가서 아무 이 기차를 타든지 아니면은 김포공항 가서 아무 비행기를 타든지 그냥 있는 비행기 그냥 타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냥 가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성들은 글쎄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숙소만 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빈둥거리고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나를 갖다가 던져놓으라는 거죠. 네, 혼자는 1박 2일. 이 뇌를 휴식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박 2일을 정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운동하기거든요. 네, 운동하기 또는 몸쓰기입니다.
이 생각하고요, 몸하고가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생각을 하든지 몸을 쓰든지. 근데 이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몸을 덜 쓰게 되고요. 몸을 더 쓰면 더 쓸수록 생각을 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뭐든지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벼운 산책 아니면 뭐 조깅 아니면 가벼운 등산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하시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음악 듣기 운동하면서 또는 요새 러닝머신 있잖아요. 러닝머신이요. 그 앞에 보면요 TV가 달려 있어요. 그거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내 머리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쓸 때는 몸만 쓰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뇌를 몸 희한하죠. 몸을 쓰는데 이게 뇌가 휴식이 됩니다. 이것들 말고도요, 뭐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점은 뇌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TV 보기 이제 많이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